낯가림 심한 멤버들 사이에 파워 인싸력을 자랑하는 문별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인싸냐고요? 오, 만나자마자 그냥 까르르 까르르. 언니가 언니 번호. 아, 맞아, 언니 번호. 아, 맞아, 맞아. 맞아. 만났다 하면 번호 따이는 건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아,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 네. 운명처럼 이루어진 주차장 만남으로 번호를 교환한 레드벨벳 슬기님과는요? 네. 어느새 연기도 노래도 함께한 6년지기 찐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진짜? 거기에 오마이걸 효정님까지! 이거 다 있나? 효정님. 효정이 진짜 완전 친한 친구. 17일 월요일 밤 9시 스튜디오 굿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라이브쇼의 단독 호스트로서 처음 만난 게스트와도 한번 스치문 인연! 한 번의 인연으로 문별님의 솔로 앨범 피처링까지 참여했다는 미라님과 서리님도 있고요. 오. 와, 진짜. 아이키님 또한 인연이다. 안무 제작은 물론이고요. 직접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문사력 대단하네요. 심지어 문별님은 아무나 가입 못한다는 연예계 황금 3호인 유니클럽의 멤버인데요. 오, 새로운 클럽이에요. 새로운 클럽. 새로운 클럽입니다. 1992년생 아이돌들의 찐친 모임. 이제는 친구 라인업마저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방탄소년단 진님부터 찐 비어네이퍼 산들님, 빅스 켄님, EXID 한님까지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는 문별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 5분이면 절친 샵 가능한 문별님, 혹시 와.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 야. 그 요즘이 이제 새학기 시즌이에요. 네. 친구 사귀기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별 씨 5분 만에 친구 사귀는 꿀팁 강의 들어갑니다. 와우. 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고마워. 너 어디서 왔어? 나 요즘. 요즘? 나도 요즘? 너도 요즘이야? 혹시 그거 있었어? 매점? 너 있었어? 야, 너무 통해. 너무 통해. 일어나려고 했어. 야, 너 진짜 내가 나 일어나려고 그랬어. 아이, 맞아. 이미 됐는데요? 뭐 매점에서 무슨 이미 끝났어요. 어디 있어? 아니 나. 아니 이건 이해 PJ보다도 더. 이 공감대 영상이 진짜 중요해요.